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짜잔 바로 이 초파리 트랩을 사왔는데요. 초파리 트랩이랑 제가 만든 트랩 자작 트랩이랑 한번 오늘 대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슴벌레를 키우면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죠. 자, 여름만 되면 나타나는 이 초파리, 자 여기 보이십니까? 빨간 눈을 가진 이 초파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과일 먹어도 생기고, 쉐이크를 먹어도 생기고, 채를 먹어도 생기고, 젤리를 먹어도 생기고, 뭐든지 생기는 이 초파리. 제가 오늘 다이소 트랩이랑 제 자작 트랩 한번 비교 성능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페트병을 준비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초파리가 좋아해야 될 만 무언가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과일을 넣거나 이제 식초를 넣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요, 좀 다릅니다. 저는 곤충 브리더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곤충 젤리를 넣어줄 거예요. 곤충 젤리가 좀 달달한 게 맛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곤충 키우는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트키 하나 쓰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 사슴벌레가 먹자 남은 이 며칠 지난 젤리 껍데기, 그 다음에 아직 한창 먹고 있는 거 제가 뺏어왔어요. 하나, 이거 하나. 자, 그 다음에 톱밥이랑 뭐 이렇게 뭐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좀 발효 살짝 된 이상한 젤리, 이것까지 하나 넣어줍니다. 자, 끝이에요. 저는 이 자작 트랩으로 오늘 다이소 트랩이랑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초파리 트랩이에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외관상으로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아요. 가격도 진짜 저렴하네요. 자, 한번 오픈 한번 해볼게요. 짜잔. 오, 뭐야? 아, 요것도 치트키 하나 썼네. 여기 용액이 있네. 살짝 불안하지만 지금 여기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유기를 넣고 이 구멍으로 초파리가 들어가서 못 나오는 원리 같아요. 약간 불안합니다. 저는 구멍이 하나고 이건 네 개잖아요. 지금 우선 구멍 여기 하나거든요. 여기다가 다 넣고, 제가 아까 초파리 굉장히 많은 거 보셨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하루 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지? 잠깐만요. 아, 식초 냄새 나. 아, 이거 치트키야. 안돼. 시작했으니까. 아, 저는 저를 믿고 초파리 트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막상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이제 자신만만했는데 막상 오픈하니까 약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루 뒤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선아야, 초파리 보자. 초파리가 얼마큼 있는지 한번 보자. 하루가 지났어요. 거의 정확히 거의 23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넣었습니다. 자, 들고 갈게요. 오, 초파리가 아직 날아다녀. 자, 여러분들 드디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작, 오른쪽은 다이소 트랩인데요. 자, 우선은 제가 만든 트랩입니다. 짜잔. 자, 우선은 열로 나올 수도 있을까봐 제가 우선 휴지를 막아놨어요. 자, 여러분들 딱 봐도 엄청 많죠? 제 생각에 한 20마리?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제 곤충들이 먹었던 젤리를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빈 껍데기도 넣고요. 근데 확실히 그런지 곤충을 기르는 분들은 아마 곤충 젤리에 이제 초파리가 많이 끄는 걸 알 거예요. 과일 맛이 나기도 하고 과일처럼 달달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제가 오늘 이 친구를 이길지, 여기에 막 30마리 40마리가 들어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뭔가 조짐이 벌써 보입니다. 우선 여기 액체가 있어서 초파리 날아가지 말라고 흔들어 볼게요. 아, 손에 묻었어. 아, 식초 냄새. 아, 식초. 아, 식초 새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흔들지 마세요. 아, 자, 개봉합니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뭐지? 왜 없지?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식초 냄새가 워낙 강해서 그런지 지금 초파리 한 마리는 지금 빠져서 죽어 있고, 자, 여기 톱밥파리도 들어가 있고. 오, 근데 초파리가 냄새 맡고 왔어요. 다른 이물질들은 들어있는데 초파리가 없네요. 야,
역시 곤충을 많이 길러본 사람들은 이 자작트랩 많이 이용하실 건데 오늘은 제가 승리하였습니다. 뜨등. 야, 진짜 효과 좋으니까 이거는 상시 여기다 하나씩 배치해 놔야겠네요. 오케이.